네, 안녕하세요. 조정호입니다.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다룰 파이썬 라이브러리는 바로 PDF -6라고 하는 겁니다.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PDF 파일에 있는 텍스트 정보들을 파싱할 수 있는 정보들, 여러분들이 요거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사용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간단하고요. 또 지원되는 것들도 어차피 텍스트를 파싱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뒀다라고 보시면 돼요.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, 특히 이제 AWS나 그런 데서는 그 문서 파일들을 이제 이렇게 어떤 텍스트들을 추출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.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도 유료로 여러분들의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대용량들을 사용할 때 이제 비용들이 좀 부담이 되겠죠.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나마 라이브러리 중에서 저는 추천한 것이 바로 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현재 보면은 이제 요 정도의 스타를 되어 있죠. 인기가 달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아쉬운 것은 이제 2022년도에 최종적으로 개발이 이제 완료가 됐는데, 사실 요 정도 수준만 하더라도 개발 더 할 것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사용하다 보면요. 자,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이나 사용하는 방법들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PIP 인스톨 이용해 가지고요, 우선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함수들을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 난 뒤에 이것을 PDF 파일들을 가져와서 추출을 하게 될 것인데, 여러분들이 이제 텍스트로 사용할 것들은 어디서 뭐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 이제 요거를 추출을 할 것인데 얼마나 잘 추출이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물론 이제 모든 것의 문서 파일 안에 이제 너무나 많은 이런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텍스트들을 전체 다 추출을 하려고 한다면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. 전체는 그냥 한번 좀 돌려보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범위를 설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.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범위들을 설정을 해두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. 들이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들입니다. 우선 이제 전체를 한번은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. 여기 아래 있는 정보들이 이제 영어이기 때문에 쭉 보시면은 이제 추출되는 것들이 볼 수가 있고요. 지금 제가 실행하고 거의 바로 이게 출력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추출을 하다 보면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추출이 되다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. 전체 다 추출이 힘들다. 그리고 그 안에 피드 파일 안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레인지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범위들을 좀 추출을 하게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레인지까지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. 그 안에 이제 엑스트라 텍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함수 안에 보면은 뒤쪽에 이렇게 레인지라고 지원을 해줍니다. 우선은 페이지 넘버스라고 하는 것들이 속성값들이 있고요. 그 안에 어떤 페이지만 이제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,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우선은 이렇게 한 페이지 추출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.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제 페이지 안에 있는 텍스트 정보들을 빠르게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굉장히 빠르죠. 굉장히 빠른 걸 볼 수가 있고요. 한번 네 번째 페이지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아까 PDF 파일에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네 번째 페이지면은 위쪽에서 4번. 자, 그래서 요 내용인 것 같죠? 4번이니까 요거 맞습니다.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$1000 플러스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온 것을 보는데, 결과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? 여기 보시면은, 여기 보면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는 것 같네요. 그래서 다섯 번째 페이지입니다. 다섯 번째요. 제가 얘를 잘못했네요.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다섯 번째 페이지에 보시고, 이번 RSEND, 머그브 이렇게 되어 있죠. 블랙에 막 이렇게 대부분 써 있죠. 그래서 출력들이 다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만약 쪽 번호까지 나온다면은 요것까지 다 이제 숫자까지 다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굉장히 좋죠? 네, 굉장히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페이지를 내가 레인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도 여기에 속성값에 지원이 됩니다. 그래서 페이지 넘버 값에 레인지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엔드 페이지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보통 인덱스에 맞게 여러분들이 하려면은 0부터 1까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. 후에는 이제 이것들도 변수로 하나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덱스 기준으로 1부터 3까지 추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설정해주시면 되고, 이렇게 추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위에 목차 정보나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PDF 파일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추출을 해 주신다면은 이 결과 값들을 내가 이제 어떤 텍스트 정보나 이런 것들로 좀 저장을 하고 싶다. 그러면 이제 아웃풋 그 텍스트라고 지정을 해 줘야겠죠. 그래서 아웃풋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. 그 다음에 이제 with 분을 해서 아웃풋 파일. 그 다음에
W 이렇게 하고 인코딩은 UTF8로 이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주 그 다음에 아웃풋로 지정을 하고요. 그래서 아웃풋 파일 정보들을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라이트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정보들을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를 하고 여기다가 프린터에서 자, 이렇게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실행을 시키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저장됐습니다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 output.txt 파일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PDF 파일에 있는 정보들을, 텍스트 정보들을 다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자, 여러분들이 이것들 이제 응용을 하시면 되겠죠. PDF 파일에 있는 텍스트를 이제 추출을 했기 때문에 뭐 보안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안에 이제 뭐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, 이메일 정보나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추출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텍스트 정보들을 추출을 하고 난 뒤에 또 다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나는 그런 요약 정보들만 좀 보고 싶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거든요. 텐서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뒤에서 한번 좀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PDF 파일에 있는 텍스트 정보들을 할 때 요 라이브러리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업무 자동 안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